예, 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예. 오늘 요 작업 일정이 예. 조금 또 변경이 좀 됐습니다. 예. 콘플로어는 예, 오늘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페인팅 관련된 요 내용들도 오늘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소폭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다 알아보고 예, 구입을 했습니다. 제소도 좀 먼저 작업을 하려고. 예. 그래서 전기 배선 일정이 조금 늦어졌고요. 페인트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이전에 관련된 거, 요거는 이제 다음 주로 세팅이 됐고요. 간판에 관련된 것도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입간판도 설치하는 걸 알아봤고요. 썬팅도 일단 맡기기로 좀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좀 나눠본 게 뭐냐면 카드 결제하고 현금 결제한 내용을 구분을 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현금 카드 결제가 한 8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현금이 830만 원 정도 해서 총한 1,700만 원 정도로 예,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계속 올라가죠, 금액이. 예. 900만 원, 1,600만 원이었다가 지금 1,700만 원까지 1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예, 9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정 부분도 조금 뭐 계속 지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 일정도 조금 계속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목공, 그다음에 전기, 이런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일정이 좀 딜레이가 되네요. 그다음에 에어컨 이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좀 어려운 부분. 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예. 그래서 목공이 하루가 늦어졌고요. 전기 3일차 마감 공사가 또 이틀이 늦어졌습니다. 에어컨 이전도 하루가 늦어졌고요. KT 일반 전화하고 인터넷 설치는 내일하고 모레 예. 이상 없이 진행될 거라고 확인 전화 받았고요.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하고 영업신고증 관련된 거 관공서 업무를 처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늦어지니까 이제 바닥 공사하고 페인트 칠이 계속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집기들 이사하는 날짜는 고정이 돼 버려 가지고 이게 자꾸 미뤄지면서 나머지 전체적인 일정도 좀 조금씩 뒤로 밀리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요번 주까지는 이제 제형기 주문하는 거까지가 예, 요번 주 업무인데 예, 그리고 원래 요번 주까지 목공 공사도 예, 끝이 나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기 끝나야지 바닥 공사를 진행을 하고, 예, 그리고 페인트칠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핸디코트 이제 빠데라 그러는데, 예, 그거 잡아주는 아 이게 일정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페인트 칠도 그렇고 이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 날 가오픈을 좀 하려고 예정은 잡아놨는데, 그리고 한 5일 동안 레시피 세팅하고 또 한 주 더 그런 작업들을 좀 하려고 2주를 제가 이렇게 비워놨긴 놨는데 일정이 이제 차고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마 8월 중순 정도면 업무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